세월호 침몰처럼 대형 재난 사고가 나면 현장에 급파돼 구조 활동을 펼 수 있는 호남 119 특수구조대가 2년 전 창설됐습니다. 하지만 타고 가야 할 헬기는 대구에 있고 특수구조 장비가 부족해 맨손으로 구조 활동에 나서야 할 형편입니다.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2014년 진도 맹골수에서 침몰한 세월호. 당시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295명이 희생됐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. 이 같은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전 창설된 호남 119 특수구조대가 지난 11일 광주 북부소방서에서 화순 임시청사로 이전했습니다. 세월호 사고라든가 이런 큰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것이죠. 하지만 재난 현장으로 대원을 실고 가고 항공 구조활동에 나설 헬기는 화순에 없습니다. 대구 중앙본부에 배치돼 있어 구조 헬기가 호남 지역 재난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만 무려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. 30분 내 구조 활동을 한다는 특수구조대 창립 취지가 무색한 실정입니다. 근데 호남대 헬기가 지금 헬기장이 없지 않습니까? 배치가 영남대에 돼 있습니다. 운영 인력 15명이 헬기장이 없어서 이쪽 영남대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구조 장비도 마찬가지. 매몰자 전파 탐지기나 열 영상 야간 투시형 등 특수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다. 또 다목적 크레인, 펌프차 같은 중대형 구조 차량도 마련하지 못해 일반 소방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. 그 예산 지금 구조대에서 갖고 있는 장비에 비해서 우리 월등하게 지금 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청사 공간이 좁다며 필수 장비 구매는 번번이 무산됐고 구조대원도 25명만 배정됐습니다. 중앙본부는 2년 후 청사가 마련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내년 되면 뭐 한 70, 80%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. 차량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. 그때까지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호남 119 특수구조대는 그야말로 맨손으로 구조활동에 나서야 할 형편입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